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GS25에서 판매하는 차돌 두루치기 도시락이라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4,500원이고요. 417g에 632칼로리, 줄넘기 1시간짜리 되겠고요. 한 2분에서 2분 3초 정도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양성분부터 볼까요? 당류는 얼마 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 뭐 포화 지방, 뭐 저기 지방은 좀 들어가 있고 포화 지방은 많지는 않고 콜레스테롤 살짝 있고요. 나트륨은 한반 정도 들어가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 자, 차돌 해가지고 국산 차돌 양지, 아마 소고기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나물 명이절임, 야, 명이나물 같은 경우 이거 귀한 건, 저 귀한 요즘은 좀 많이 흔해지긴 했는데 울릉도나 강원도 쪽에서 나는 나물이죠. 차돌박이랑 싸서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뭐 별건 없고요. 두루치기라는 거는 이제 보통 그 주재료에다가 저기 뭐야 야채하고 함께 볶은 다음에요 양념이나 육수를 넣어서 끓여낸 음식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그 돼지 두루치기 하게 되면 뭐 돼지고기다 고추장하고 야채 넣는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육수나 양념 같은 걸 넣어서 졸여낸 거를 두루치기라고 원래가 정확하다고 하다고 그러네요. 자, 뜯어서 봅시다. 가격은 좀 비싸긴 한데 자, 소고기 양지라서 그런지 비싼 것 같아요. 자, 뜯어서 돌려서 보도록 할 텐데 햅쌀 들어가 있고 자 이쪽에 도루치기 쪽인데 이거 밥 통째로 비벼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아시는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조리해 갖고 왔는데요. 밥부터 먹어봅시다. 햅쌀이랬는데 햅쌀이야 맛있다. 자, 콩나물은 아닌 콩나물이야 숙주야. 그 되는데 붙여서 자 고기만 먹어봅시다. 자 고기만 먹어보시면 근데 좀 짜요. 짜가지고 따로 드시기는 그렇고 밥이랑 같이 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먹고 먹을 만하다. 자, 명이나물 해가지고 보통 좀 비싸게 팔리는 나물인데 아우씨야 이렇게 좀 요보다 좀 원래 좀 길거든요. 이거 좀 짧게 돼 있다. 그 소고기 차돌박이 같은 거 드시면서 걷다가 싸서 먹으면 되게 그냥 먹는 거보다 그렇게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맛있고 계란도 한번. 편의점 도시락 중에 반찬 중에서는요 계란지단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뭐 그냥 적당한 정도인 것 같고요. 감자도 이거 뭐 볶음 김치겠죠? 자, 그래도 드시면 되겠고 그냥 이거는 좀 먹어보고요. 이거는 비벼서 먹어야 제맛이겠죠? 자, 남아주세요. 자, 일단 계란 후라이 하나 따로 하시면 좋겠지만 그냥 먹읍시다. 계란은 넣어. 감자도 넣고 어묵까지 넣고 김치랑 명이나물은 따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샥샥샥 비벼서 좀짤것 같은데 밥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집에서 그 저기 불고기 같은 거딱 해가지고 거기 밥 비벼 먹는 느낌. 이건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비벼서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참기름 같은 것도 있는데 참기름 안 넣고 이것만 먹어보죠 뭐. 자, 이렇게 비벼진 것 같아. 계란도 비벼서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와, 먹어봅시다. 먹음직스럽게 생겼다. 살짝 간간하긴 한데 먹을 만한 것 같고요. 그 양은 냄비 같은 데다가 다 비벼서 밥좀 조금만 한반 공기 좀 많고 3분의 1 정도 공기 정도 드셔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기만 먹어볼까?
양지라서 그런지 맛있네요. 자, 좀 이렇게 그 저기 어디지? 강원도 우리 평창 가시면은 오삼불고기 두루치기 유명하죠? 황태회장 것도 유명하고 그런 데 가셔서 드시는 거에 못지않게 괜찮게 나온 것 같고요. 뭐 집에서 더 맛있게 드신다면 여기다가 약간 후라이팬 같은 데가 돌리시면서 구워서 드시면 더 맛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귀한 명이나물도 먹어보고 조금 짭짤하니까 국물 좀 덜 넣으시고 아니면 밥을 조금 더 넣으셔서 드시면 맛있을 것 같고요. 가격은 조금 비싸긴 하지만 꽤 먹을만 하네요. 맛있다. 아무튼 괜찮은 제품인 것 같으니까 기회 되시면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먹어야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여기까지.